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네,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자, 서상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,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커지니 하루하루 조금 더 매매에 임하는 게 낫나요?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하루하루 보거나 아니면 길게 보거나 그렇게 가야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됩니까, 이거? 일단 초반까지는 변동성을 좀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네. 지금 현재 FMC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좀 있고 실물 경제와 주식장과의 간격을 좁히는 이번 주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네네.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변화할 만한 요인은 거의 없어요. 중국의 경제지표, 그다음에 주말까지 이어졌었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, 그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일은 뭐 이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, 네. 지금 현재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과 더 나아가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그 실물경제지표들, 소매 판매 산업 생산,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의 상원의회 청문회, 그 다음에 그날 또 있을 게 플로리다 연준 부의장의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에 관련된 코멘트,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 중반 정도까지는 시장의 변화를 좀 보이는 요인들이 많지만 주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차 이제 경제지표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결국은 시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. 네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쏠린 현상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중국의 경제지표,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,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 파월 연준의장 의회 청문회에서 경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시장은 그동안 뭐 상승 여력들이 일정 정도 소진을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유동성에 의해서 낙폭을 좀 제한하는. 물론 이제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준비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WTI 그렇죠. 그리고도 만기 원유 선물 만기일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OPEC 원유시장 보고서라든지 여러 것들로 인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, 이거는 뭐 시장의 변화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죠. 네, 그 결과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좀 지나고 나면 이런 변동성 확대는 좀 다시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 주 초반에 변동성은 좀 확대하겠지만 주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다음 주에 살짝 들어올리겠지만 6월 초 고점으로까지는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대체적으로 이 정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. 예. 충분히 매물이 소화되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더 크게, 그러니까 다시 확인한다면 이 정도의 오늘 같은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, 앞으로는?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크게 영향을 주려면 미국의 셧다운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.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, 오늘 여러 일들도 있으신데 예, 시장 점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서상윤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지난주 우리 동시만기일 보내면서 변동성이 컸었죠.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에 미국도 있고요. 예,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적으로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뭐 미국의 선물 쪽의 만기일 그리고 WTI 쪽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요게 자꾸 저는 많이 걸리네요. 자, 지금 WTI는 4.9% 역시 지수의 급락과 더불어서 유가 쪽에서도 좀 하락폭이 제법 있습니다.
WTI 선물 지수가 이제 5%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브렌트 역시 3% 넘게 내리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.